이름은 김금자입니다. 양천센터에서 희망돌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돌봄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저희 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자곡 그레미안 포레에서 희망돌봄이로 활동하고 있는 심춘숙입니다. 아픈 게 많이 도와줘서 좋죠. 실제 입주민들로 이루어진 희망돌보미. 희망돌보미가 된 입주민들은 근로를 통해 삶의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희망돌보미의 활동 분야인 환경관리와 센터 및 관리사무소의 사무, 행정지원을 통해 더욱더 쾌적한 단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돌봄 분야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로 가사 일도 있고요. 그분들을 대신해서 손발이 돼주는 거죠. 말동무도 하고, 그분 또 이렇게 식사할 때 도움도 드리고, 챙겨서 드리고, 또, 예, 또 정리도 해드리고, 예, 또 청소도 간단하게 또 하고, 예, 이렇게 또 저리다고 또 몸이, 또 파킨슨병 오래 앓으시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이렇게 아프셔요. 저리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안마도 해드리고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안마를 가는데 이렇게 차가 잘 안 될 때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분하고 같이 버스 타고 일도 하고 출장 안마도 하고 또 어디 뭐 결혼식이나 어디 친구들 만날 때 같이 가고 그런 도움이 많이 됐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진짜 이것저것 힘든 것도 많았을 텐데 많이 도와주시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많죠. 저희 지금은 이제 시각장애인, 지난번에 두고 시각장애인이 가는데 제가 딱 팔짱을 끼고 갔어요. 남자분인데.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릴 때도 제가 안내하고 길도 건너고 안내해주면서 저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고 그전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힘들고 제가 한 일도 많았어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만 좀 힘들었지 나중에는 또 어머니도 힘드시다가 이제 점차 좀 좋아하시는 거 좋아지셔갖고 밖에도 안 나가시다가 밖에도 나가시는 거 보고, 저희 그런 집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필요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집을 몇 개를 쳐주고 나중에 가니까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그런 분을 진짜 제대로 해놓고 싹 이런 저희 일상생활을 하는 집까지 해놓고 나중에는 좋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럴 때 아 이런 일을 주셔서 이런 보람 있는 일도 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헤어질 때 가면 아쉽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부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까지, 취약계층의 힘이 되어주는 희망 돌보미. 그들이 바로 행복한 이웃을 만드는 희망입니다.